국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교육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셔틀버스 노선도는 의정부 노선, 남양주 노선, 서울 노선을 운영하며 경기 화성시 송산면 3졸리 904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안전보건 보건 경영방침 첫째, 공단 사업장 안전을 위하여 둘째, 협력 기업 안전을 위하여 셋째, 국민 안전을 위하여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차량을 이용해 열정적으로 지도편 달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일종 대형 면허 및 버스 운전 자격증을 소지한 운수업체 채용에 정자 중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교육 진행 절차는 운전길 양평과 소형버스, 중형버스, 대형버스, 노선코스 적응과 후속 대응, 서비스 자세 교육 후 15일차 수료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채용센터 완벽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120시간의 안전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하여 법규와 안전, 방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즉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판단과 침착한 행동으로 그 위험을 방어하고 회피하는 안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안전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나를 위하여 승객을 차내 안전사고를 방지합시다. Have a nice day.